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PC 쿨러사의 G6 듀얼 타워 공랭 쿨러를 여러분께 소개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쿨러와 딥쿨 AG620 쿨러 간의 성능 대결, 그리고 라이젠 7700X를 수동 오버클럭한 상황을 이 쿨러로 커버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바로 제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쿨러는 23년 1월에 국내에 정식 출시된 모델로, 지금도 최고의 가성비 쿨러로 인기를 누리는 팔라딘 400을 2배 정도 키운 벌크업 버전과 같은 후속 모델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4만대 초중반이죠. 히트싱크 외형을 보면 깔끔한 올 블랙 코팅에 상부 커버가 적용되어 있어서 좋은 디자인 점수를 줄 수 있고, 6mm 히트파이프가 6개인 일반적인 트윈타워 구성입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대칭형 구조이고요. 파이프부터 방열핀까지 모두 깔끔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히트싱크 상단은 깔끔한 플라스틱 커버가 적용되었고, 새롭게 적용된 게임 아이스 로고가 디자인 포인트가 되네요. 가성비 제품들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단 커버의 적용은 디자인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듀얼타워 제품들과 같이 히트싱크는 두 개의 큼직한 스프링 나사를 통해서 메인보드와 체결하게 되고요. 방열핀과 히트파이프의 결합 방식은 압입 방식으로 성능보다는 가성비에 집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히트싱크는 높이 158mm, 너비 130mm로 꽤나 큼직한 부피를 자랑하며 그만큼 방열 면적이 넓은데요. 다만 아쉽게도 가성비를 위해서 솔더링이 아닌 히트파이프가 직접 CPU와 닿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건 제조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쿨링 성능에선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팬은 팔라딘 400의 상징과 같은 130mm 팬이 2개 적용되는데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팔라딘 400의 쿨링팬과 완전히 동일한 모델명인데도 유량과 풍압에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개의 팬을 비교해보니 스티커만 다를 뿐 외형은 똑같아 보이긴 하네요. 팬에는 역시 게임 아이스 로고가 프린팅된 스티커가 부착된 점이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130mm 팬이 클립을 사용해서 장착되며 상당한 부피를 자랑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착을 위한 액세서리류는 기존 피쿨러사 제품들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들로 보이고요. 소켓별로 차이가 있는 스페이서류들은 패키지에 태그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설치 그리고 호환성 검토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인텔 기준으로 장착을 위해서는 백플레이트 위에 스페이서를 두고 위쪽에 나사를 넣어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AMD의 경우 기본 백플레이트를 그대로 사용하시기라서 장착이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브라켓들은 견고하고요. 장착 방향이 화살표로 이렇게 음각 처리되어 있어서 조립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여주어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메모리와의 간섭 여부일 텐데요. 우선 방열판과 LED가 적용된 42mm 높이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호환성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130mm 쿨링팬과 메모리가 만나게 되고요. 일단 ATX 기준 4번 슬롯까지는 전면 쿨링팬이 거의 다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핀의 높이 기준으로 1cm 이상 높게 돌출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쿨러를 위해서는 방열판이 없는 기본 메모리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LED는 가려질 테니까요. 방열 성능만을 고려한 이러한 메모리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죠. 쿨링 성능 벤치마킹 결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의 대결 상대로는 제가 직접 구매한 딥쿨의 AG620을 선정해봤습니다. 가성비 듀얼타워 쿨러로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나중에 별도로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두 쿨러 모두 동일한 조건에 서멀 컴파운드는 G6의 번들 서멀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면 8코어 CPU의 오버클럭을 두 제품 모두 90도 이하로 잘 컨트롤해주는 게 보이는데, 오늘의 주인공 G6가 동급 가격대의 AG620보다 확연히 나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지만 쿨링팬의 체급 차이는 역시 무시 못할 격차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보이고요. 팔라딘을 이을 가성비 쿨러임을 직접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성능 평가에서도 뜨겁기로 소문난 라이젠 7700X를 잘 버텨주는 게 인상적이네요. 다만 소음 부분에서는 성능과 대조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최대 소음을 기준으로 43.5dB로
경쟁 제품인 AG620보다는 높은 소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주파나 진동음은 없었고요.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제품의 장점을 꼽아보면 첫째, 안정적인 쿨링 성능을 들 수 있습니다. 4만원대 초중반의 가성비 쿨러로는 손색이 없고요. 깔끔한 마감과 디자인, 그리고 쿨링팬 포함 업계 최장의 5년 AS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아본 추천 대상은 가성비 좋은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찾는 분들과 기본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쿨러를 찾는 분들께 추천할 만하겠습니다. 저는 소음 때문에 별 하나 빼봤습니다. 팔라딘의 뒤를 이을 130mm 듀얼타워의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제품이었는데요. 메모리 호환성만 잘 맞춰준다면 8코어급 CPU도 거뜬하게 커버해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4만원대 가성비 쿨러 시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등장한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